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제목 보고 깜짝 놀라셨죠? 예, 저안 죽었습니다. 살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이 사고가 났는데 지난주에 난 겁니다. 제가 낸게 아니고 저는 집에 있고 아내가 몰고 나갔다가 난 사고인데요. 원래 뭐 이게 뭐 자랑도 아니고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보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대 빵입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먼저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요 위에 길 있죠. 여기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회전 자기 차선 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 차주가 여기가 무슨 그 칼국수 파는 식당입니다. 먹고 주차장에서 나와서 요 건너편, 길 건너편으로 가려고, 역주행이죠. 역주행을 하려고 하던 상황에 박은 겁니다. 보면, 이게 언뜻 보면 뭐 살짝 깨졌겠네 싶은데 생각보다 차가 많이 다쳤어요. 여기 보면 확 찌그러졌죠. 아니, 낮에 2시였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하려고 작업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저희 아내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보는 순간 느낌이 너무 쎄한 거야. 뭔가 쎄하더라고, 진짜로. 이 기분을 제가 언제 느꼈냐면 옛날 군대 가기 전에 하루는 집에 들어오는데 대문, 그 현관문 밑에 무슨 편지 봉투 같은 게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집어들었는데, 제가 집어들었을 땐 뒷면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쎄한 거야. 딱 돌려보니까 병무청.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쎄하더라고. 여보세요? 했더니, 여보, 사고 났어요. 이러더라고. 제가, 일단, 주변이 잘 보이게, 교통 흐름이나 주변 상황들이 다 보이게 멀리서 사진을 많이 찍어라. 이래놓고 제가 바로 달려갔어요. 저는 이제 사고 상황을 모르니까 가는 내내 불안했죠. 근데 가서 딱 보자마자, 아이고, 다행이다 싶더라고. 이게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상대 차주는 자기가 이게 건너가려고 한게 아니라, 이걸 그냥 크게 돌아서, 이게, 1차선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림없지. 이걸 누가 믿습니까? 누가 봐도 이리 건너가는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 견적이 570 나왔고, 상대방은 1600인가 나왔답니다. 근데 100%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저희도 뭐 렌트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괜히 그러면 또뭐 서로 뭐 얼굴 붉힐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기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사고가 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주변 이렇게 보면은 사진이 되게 멀리서 찍었죠, 그죠? 이게 주변 그 상황이 다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딱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고 난 부분만 찍고 앉았는데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멀리서 찍어야 돼.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제 목숨을 걸고 진짜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고가 날것 같은 거야, 진짜. 계속 사고가 날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냥 들어라. 왠지 사고가 날것 같다. 근데 사고가 나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고 나한테 바로 전화를 해라. 그리고 네 사고 난 상황에 몇분안 돼서 뚱땡이들이 레카 끌고 와가지고 뭐 차를 빼야 된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 뭐 이런 헛소리 할 거다. 절대 듣지 마라.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이고 했어요. 아내가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 아니 뭐 사고 나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 그런 소리를 하냐. 막 뭐라 하더라고.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계속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을 겁니다. 며칠 동안.
그랬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분 나빠했는데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당신 진짜 용하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미리 했냐. 나 당신이 아니었으면 진짜 그 어? 가니까 막 레카차 서너 대와 있더라고요. 이런 그 양아치 같은 애들이 그걸 뻔했다고. 그 여러분 절대 걸면 안 돼요. 그는 순간 100만 원입니다. 무조건 보험사에 연락하고 거부하시고 보험사하고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엔 아무튼 100대 0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아 그리고 아내도 다치진 않았어요. 사람이 다칠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또 오늘 해야 할일 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